이제 19쪽 대학 장구서예요. 다른 책은 그냥 서문인데 여기는 장구 서문이에요. 주자가 장몇장 이걸 나눈 다음에 그 나누게 된 배경을 쭉쓴 거예요, 서문이. 대학지서는 고지 폐학의 소위 교인지법이라. 위에는 대학이라고 읽고 밑에는 폐학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위에 대학지서는 할때 대학지서는 이 대학이라는 책 이름이에요. 그 밑에 있는 고지 폐학이라는 것은 학교 이름이에요. 옛날 폐학에서 소위 교인지법이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법칙이 됐던 것이다. 대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폐학이라는 기관에서 가르쳤다. 개, 자, 천강, 생민으로, 즉, 기, 막, 불, 여지, 인의 예지지, 성이었나는. 대개, 자, 천강, 생민. 자는 부터 자자잖아요. 그래서, 천강, 생민. 하늘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려놓은 뒤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생긴 이후로부터. 이미 기자를 잘 주시해 보셔야 돼요. 이미, 불, 여지. 여기 막, 불, 여지 할 때, 사실은 여지잖아요. 여지라는 건 준다는 뜻이고, 불, 여지는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막, 불, 여지는 주지 않은 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지요. 절대 부정이에요. 막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막불여지라는 것은 그 누구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지 않은 이가 없다. 무엇으로? 인과 의와 예와 지의 성품으로서 주지 않은 이가 없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의 본성인 인의 예지를 다 줬단 말이죠. 그러나 기질지품이 그렇지만은, 이게, 아까는 본성할 때 성이라는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성은 다 똑같이 줬어. 막불여지야. 안준 리가 없어. 근데 고유의 임의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줬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러나, 기질지품이 혹 불능제일세. 불능제 할때 제자가 가지런을 제자지요. 그래서 불능제는 가지런히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기질지품, 이 품자는 부여받을 품자예요. 주기는 다 똑같이 인의 예지의 성품을 줬는데 기질적으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혹 가지런하지 못하단 말이죠. 아까는 성품인데 여기는 질이에요, 질. 성질이라고 하죠, 사람이. 근데 성질인데, 질은 음쪽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기는 양쪽인 측면에서 말해서 기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로, 이러므로, 불능, 개, 유의, 지, 기, 성지, 소유의, 전지야라. 그 밑에 불능이라는 두 글자에다가, 끝에 전지라는 두 글자를 묶어주세요. 불능전지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온전히 할수 없었다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끊어지는 게 사실은 문장이. 개, 다, 사람들이 다, 유의지기 성지소유. 알지자가 있고 기성지소유. 그 성품으로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둘 유자 둔 바를 알아서 그것을 전지할 때 지자가 그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더라. 성품은 100%를 줬는데 기질적으로 받은 입장에서 기질에 따라서 다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사람이면 분명히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다가가서 사람을 상대해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멀리서 볼 때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성품을 보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기질에 따라서, 기질은 타고날 때 받은 게 달라서, 그거를 이제 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습이 다 달라. 조상 대대로 받아온 습이 다른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학지서는 대학이라는 글은 고지 태학의 옛날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소위 교인지법이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법이 된 거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 들은 거지요. 개, 자, 천강생민으로 왜냐하면 천강생민, 하늘로부터 하늘이 강생민, 사람을 나서 내려준 뒤로부터 이 지구라는 땅에 내려온 뒤로부터 기, 막불여지, 이 인해예지지 성이었나 그 누구누구한테도 인과 의와 예와 지의 성품으로서 주지 않은 이가 없어. 벌써 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줬어. 그런데 연이나 기, 기질지품이 그 기질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혹 불능제, 혹 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로 이러므로 다 능희를 1번으로 해석해 볼게요. 능희 1번, 개자가 2번, 그 다음에 그 극이자가 3번, 그 다음에 성품성자가 4번, 어조사 지자가 5번, 그 다음에 있을유자가 6번, 바소자가 7번, 그 다음에 전지할 때 그것을 9번, 그 다음에 있을유자가 10번. 예. 그럼 해석 되세요? 능히 사람들이 다 그 성품의 분파를 알아서 자기가 이제 받은 바를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더라 이거야.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일유 총명 예지 거기에 능진기성제 일유 총명예지 총명예지 귀발굴총 눈발굴명 그죠? 예지 예자는 보는 데에서 나온 거고 지자는 아는 데서 나오는 거죠. 글자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지로서 능진기성제 능히 그 성품을 다 하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게 바로 성인이지요. 성인 그런 분이 출어 기간 즉그 사이에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그 사이에 나타나는 건이 수많은 사람 중에 성인이 나타나시면 그 말이에요. 천필명지야사. 하늘이 반드시 그 사람한테 명을 하셔서, 2위, 억조지 군사사, 2위는 만들다, 삼다, 그런 뜻을 해석하세요. 억조의 군사를 만들어서, 군은 만인의 군주, 사는 만인의 스승, 그래서 공자님을 만세 종사라고 하시죠. 만 세대가 지나가도 받들어야 할 스승. 그런 분이에요. 사지, 치이 교지하야. 이 복기성케 하시니. 결국에는 복기성이에요. 사람들은 다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 성품이 온전히 받았어, 성품은. 그죠? 근데 기질이 청탁, 그 수박이 있는 거죠. 사지 치의 교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의 교제 치의 교제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 주자가 이 서문을 장국 서문을 쓰면서 한 글자도 허투루 쓴게 없잖아요. 바로 위에 억조지 군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군사 억조 창생의 군주가 돼서 할 일이 뭡니까? 치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치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평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 치자는 치세 치자예요.
아들일치가 아니라 누가 할 역할이에요? 군, 임금이 하는 역할. 사는 바로 나와 있잖아요. 교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총명예지로서 그 성품을 다하는 이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하늘이 그분을 그냥 두지 않고 그분을 시켜서 억조창생의 군주로 삼아줘서 시세를 만들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그분을 만대의 스승으로 만들어서 교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럼 이해가 되시죠? 시교지란 말 이해 되시죠? 이 복 기성케 하시니, 가르쳐서 뭘 하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품을 회복하게 만드셨다.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고 부르면 이치를 배우는 거고, 왜 배우냐고 하면은 인간의 성품은 같은데 기질이 다르다. 그래서 달라졌던 기질을 변화시켜서 인간 본성으로 회복해서 성품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차, 복희, 실농, 황제, 유순이 소위 개천 입극하고, 아까 바로 앞줄에서 총명예지로서 그 성품을 다하는 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하늘이 그 사람한테 임금을 삼아주기도 하고 스승을 삼아주기도 했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희씨라든지 실농씨라든지 황제, 요순, 요임금, 순임금 이런 분들이 소위 개천입금, 하늘의 뜻을 계승해서 입극이라는 게 인간의 극처지요. 인간의 극, 세우게 된 이유가 되고, 이 사도지직과, 사도지직이 이게 교육관이에요. 사도의 직책과 전학지관을 소유설려라, 전학지관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된다. 해가지고. 3대지융에 기법이 친비연후에 왕궁 국도로 이 급여항희라고 틀을 달아요. 막불유학하여 인생 8세 얻은 즉 자왕궁 이하로 지어 서인지 자제희 개입소학하여 이 교지 이 쇠소 응대 진퇴지 절과 예악사어 서수지 문하고, 거기까지 잘라보죠. 3대지 융에, 3대의 융성할 때에는, 3대는 하은주예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라고 그래요. 기법이 친비염에, 그 법칙들이, 가르치는 법칙들이 친비염에, 차츰차츰 다 갖춰진 다음에 왕궁 국도로, 왕궁의 국도로부터, 도성으로부터 2급 여항이, 이 여항도 이게 골목길이잖아요. 시골 골목길까지 막불유학하야, 학은 학교가 있다, 불유학은 학교가 있지 않다, 막불유학은 학교가 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다 가르칠 곳이 있어서 인생 8세여든 사람이 태어난 지 8살이 되거든. 즉 자 왕궁 이하로 곧 왕궁 이하로부터, 여기 자 그다음에 지 이렇게 돼 있죠.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왕궁 이하로부터 지어 서인지 자제히 일반 사람들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희라는 툴을 다는 거예요. 희. 어디 어디까지 할 때 희라는 툴을 달아요. 그래서 자 왕궁 이하로 지어 서인지 자제희 이렇게 툴을 달아요. 개입 소학하야 다 소학에 들어가서, 여기 소학은 소학교예요. 저 위에서 대학, 대학은 태학이라고 읽지만 소학교에 들어가서 이 교지, 이 쇠소 응대 진퇴지절과 예약사 서수지문하고
가서 교지,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냐면, 거기 절이라는 거 있죠? 절. 절을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문이라는 거 있죠? 절과 문을 가르쳤다. 절이라는 게 뭐예요? 마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사람이, 이게 손마디가 있듯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도라고 하면, 도에도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를 예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쇠소 응대 진퇴지 절이라고 했잖아요. 쇠소라는 것은 청소하는 예절이에요. 쇠는 물 뿌리는 거고 소는 쓸 소자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물 뿌려서 쓸고. 옛날에는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지 않고 시멘트가 깔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았잖아요. 그죠? 청소할 때 기분이 물을 뿌려서 먼지가 안 날리게 한 다음에 쓸었던 거지. 그게 쇠소예요. 응대도 있지요. 응대. 응대도 구분이 있어요. 응은 너 했니 안 했니 할 때 네 했습니다 하는 것이 응이라면 대는 왜 그렇게 했냐면 아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 응대가 구분이 있는 거예요. 또 진퇴지절이라는 것도 그렇지요. 진은 나가는 거, 태는 물러서는 거. 이게 어른들 앞에 올 때와 나갈 때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뭐, 뛰어가는 것도 있고, 뭐, 와서 어른들하고 부딪힌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문 밖에 나갈 때에도 어른을 바라보고 꽁지로 나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도 소리 없이 닫고 나가면 지금은 그러디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소학교에 들어가서 8살 때부터 배웠다. 지금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예악 사어 서수지 문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예와 사와 어와 사는 옛날에는 활 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는 기본 예절이에요. 기본 예절. 악은 음악. 어는 지금 말하는 운전이에요. 옛날엔 말 모는 건데 지난번에 저 몽고 지방 보니까 진짜 4살, 5살짜리 말 타는 거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타더라고. 그죠? 네, 그때부터 이런 걸 배운다. 그런가 하면은 동남아 쪽 저런 데 가보니까 거기는 4살, 5살 때부터 물에서 살아가지고 배를 끝내주기 정말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 결국에는 그 시대에 운용되는 그 이동수단을 다룰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죠. 선은 이 글씨 쓰는 거예요. 수는 지금 말하면 수학이에요. 그 옛날도 수학 못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글들을 배웠다. 이거지. 하나는 예절을 배우고 하나는 글을 배웠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요 대목은 바로 뭐냐면 3대지 융의 기법이 친비연의 3대의 융성한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그 3대가 흘러가면서부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법칙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갖춰지게 돼서 크게는 왕이 사는 그 궁궐 또 국가의 도읍지로부터 저 시골 마을까지 학교 배울 만한 곳이 다 있었어.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 소학교에 들어가서 쇠소 응대 진태의 절을 배웠고 예약사어 서수의 문을 배웠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중국에 곡부라는 곳이 있어요. 곡부라는 곳이 공자님 사당이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쥐푸. 거기 가시면 육례 이거 육례잖아요. 육례를 했다 해서 그 앞에 쫙 해놨어요. 멋지게 해놨어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니 실제 모형을 다 만들어놨어요. 모형으로? 왜? 아니 큰 여기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다 이제 사는 이거 설수 모습 만들고 뭐 다 해놨어요. 그다음에 23쪽 보겠습니다. 급기 10유 5년이거든. 8살 때 입학을 해서 14살 때까지 이런 것들을 기초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뭐 배울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 예절 수준인 거예요. 앞에 거는. 그런가 하면 15살이 되면 곧 자, 천자지, 원자, 중자로 천자의 원자와 그리고 여러 자식들로부터 높게는 임금, 천자 자식부터 다
이지 공경 대부 원사지 적자. 궁중에 천자의 자식도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가르친 거예요, 그죠? 공경 대부의 대부 원사지 적자. 공경 대부 원사 이런 사람들의 적자 맏아들들과 여 이 더블렸더니 그들과 함께 범민지 준수히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아주 준수한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개입 태학하여 다 태학이라는 그 수학 말고 태학이라는 그 큰 교육기관에 입학을 해서 뭘 배웠을까요 그때는 이제 거기 가서는 뭘 배웠냐면 이제 도를 배운 거지 도 교지이 궁이 궁자는 궁구하다 연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치를 연구하고 정신 이 앞에 정자는 바를 정자가 아니라 바로 잡을 정자예요 마음을 바로 잡는 법 숙이 자신을 수양하는 것 치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그 모든 것들이 뭘 가리켰냐면 도를 가리켰어. 도. 궁리의 도, 정심의 도, 수기의 도, 시인의 도. 도는 뭐죠?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가리켰다 이거예요. 아까는 절과 문을 가리켰다면 그 다음엔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학 전체의 키워드를 잡는다면 바로 수기, 치인 네 글자면 되는데 실제 대학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가르쳤던 것은 뭐냐? 오늘날 대학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도. 차후 학교지교 대소지절이 소위 분야라. 이것이 또 학교의 교육이 태학과 수학, 대학과 수학의 그 절, 구분이죠? 절이 소위 분야라. 나뉘어지는 까닭이 된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후, 이 학교지설의 기광이 여차하고 교지지술의 기차제 절목지상이 우여차하니 이기 소이위 교즉 우개 본지 인군 궁행 심득지여요 부대, 부지, 민생, 일용, 이윤지, 외라. 참 기가 막히네요. 노릇 학교의 설치한 것, 그러니까 학교 설치한 것은 소학부터 태학까지 없는 곳이 없댔잖아요. 기광이 여차하고 그 광대함이 이와 같고 그 저 위에는 왕궁 국도로부터 시골에 있는 여항까지 다 학교가 생겼댔잖아요. 소학교가,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태학교까지 생겼으니까 그 광범위한 교육 그 기관들이 이와 같고 교지지술의 기 차제 절목지상이 우여차 아니 또 가르쳐야 하는 그 술, 술은 방법이지요. 법이라고 써있으니까 그 가르치는 그 기술적인 문제의 기 차제 절목지상이 그 차제는 순차적으로 가는 그거고 절목은 큰 과목과 그 말이 해당되는 그러니까 자세한 항목들이죠. 그런 것들의 상세함이 우여차하니 또 이와 같았으니 이기 소이위 교즉 또 그 소이위 교 가르쳐야 할 그것은 무엇이었냐 이거 뭘 가르쳤냐는 거죠 그냥. 우계, 본지, 인군, 궁행, 심득지여요. 뭘 가리켰냐면 없는 걸 가리킨 게 아니라 다 본지, 어디에 근본을 두었다 이거예요. 어디에? 인군, 궁행, 심득이에요. 궁행, 심득, 지행 입장이지, 그죠? 궁행은 임금이 몸소 행하고 행하여서 심득. 마음속으로 터득한 나머지의 근본을 두었고 결국에는 저 위에 놓치면 안 되는데요. 아까 저 어디 있냐면 20쪽에
이류 총명예지 능진기성제 추로기간 즉 손필명자사 이위 억조지 군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총명예지 즉 성인이죠. 성인이 궁행심득 그걸 가리킨 거죠. 몸소 당신이 행하고서 마음으로 확실히 터득한 그 이치를 가르쳤대. 그러니 부대 구지 민생 일용 이윤지 배라. 민생 일용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써야 하는 일륜. 일륜이라는 것은 이자가 이게 떳떳할 이자예요. 일륜이라는 것은 이자가 이게 떳떳할 이자예요. 윤자는 일륜 윤자니까 떳떳한 이치, 떳떳한 사람의 도리 그 밖에서 구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거야. 결국에는 민생 일용지학이다 이거야. 여기서는 학문을 얘기하는데 중요해 가서는 그게 가리면 비두야라 그 떠날 수 있으면 일용 여기 일륜에서 떠나면 도가니라 그랬거든. 이게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이제? 조목조목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9쪽을 잠깐 먼저부터 보시죠. 처음에 19쪽의 첫, 그두 번째 줄까지는 뭡니까? 그 태학이라는 곳에서, 태학이라는 이책 자체가 무슨 책이냐? 태학이라는 데서, 가르쳤던 교과서다 그 얘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인간의 본성인 인의 예지의 성품을 부여받지 않은 이가 하나도 없는데 다 부여받았는데 기질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다 이거야. 결국에는 태아교육의 목적이 어딨느냐? 변화 기질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을 자기가 성품 그대로 인의예지의 성품을 받았고 그 성품을 온전히 해야 된다는 그 원인을 알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총명예지로서 그 성품을 다하는 이가 세상에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억조창생의 임금 내지는 스승으로 삼아서 시세로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본성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증거로서 사람이 그 예를 든다면 복희씨라든지 복희의 주역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실용씨는 뭐 했어요? 농사를 짓게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황제씨는 뭐 했어요? 사람들이 아픈 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어요. 황제의 내력 이렇게. 그죠? 요수는 뭐 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법치의 기강을 만들었어요. 법기강을 다 만들었어요. 그게 서경이에요. 서경이 정치학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바로 교육을 책임지는 사도, 그 다음에 음악,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전학의 그 관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직접 만들게 됐다, 가르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차차로 하은주 3대를 거치면서 사람을 가르치는 법칙들이 차츰차츰 다 갖추어지면서부터 뭐 크게는 왕궁 국도로부터 시골 마을까지 학교를 다 설립하게 됐고 설치하게 됐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8살 때부터 누구나 다 학교에, 소학교에 들어가서 최소 응대 진태의 철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약 사어 서수의 문을 가르쳤대. 그러다가 15살이 되면 누구나 다가 아니라 그때는 조금 걸렀어요. 그죠? 그래서 천자의 원자와 큰아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 자식들, 그리고 공경대부 원상의 맏아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IQ가 뛰어난 사람. 그지? 그런 사람들을 태학에 입학시켜서 뭘 가리키냐면 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때부터. 국리, 이치를 연구하고, 정신, 마음을 바로잡고,
숙이 자기를 수양하고 시 남을 다스리는 도를 가르쳤으니 이게 바로 호학과 대학이 갈림길이 되는 갈라지는 이유가 됐다. 일반 백성들은 소학을 가르쳐서 거기까지 가르쳐도 사람 살이는 할 수 있고 대학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를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저에서 말한 총명예지 그런 사람들이 임금이 돼서 몸소 실천한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용 이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게 됐다 이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이제? 부, 이 학교지설의 기광이 여차하고 교지지술의 기차제 절목지상이 우여차하니 이기 소 2위 교즉 개, 우, 개, 분지, 인군, 궁행, 심득지 여요. 부대, 구지, 민생, 일용, 이, 윤지, 외라.